그리스 유명 관광지 로도스 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지난주인데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국가 주요 산업인 그리스의 경제적 피해도 타는 불만큼이나 커지고 있습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섭씨 40도를 드나드는 폭염과 함께 시작된 그리스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동남부 로도스 섬으로 불이 난 지 일주일이 넘고 있습니다. 18일 발생한 산불이 해안가로 번지면서 주말 동안 주민과 관광객 3만 명이 섬에서 탈출했습니다. 산불 대피 인원으로는 그리스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My life now it's stopping. My restaurant all everything is take a fire. Also my mom's house and my house in the village. I don't know what happened. 25일에는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 헬기 한 대가 추락해 타고 있던 조종사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더 올라가면서 극심한 폭염이 2년에서 5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In the past, probably this event would not have happened, but currently, because of increases in greenhouse gases, these events might happen more frequently, every 2 to 5 years.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산불로 다친 이들에게 보상과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그칠 줄 모르면서 경제 조축인 관광 산업의 피해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이 관광업계 관련 종사자로 관광산업은 그리스 전체 총 생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혜미입니다.